세계를 상대로 깜짝 놀랄 만한 신기록을 세운 스타들이 있다. 연예계에서 번외로 펼쳐진 도전의 역사,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제국의 아이들 광희와 숫자 250에 감춰진 비밀은? 광희 얘기로는 진짜 숨을 쉴 수도 없는 정도로 쪼였다고 하는데. 2011년 예능 대세는 바로 나, 황광희. 그가 연예계에 한동안 뜸했던 기네스 도전에 나섰는데, 한창 무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장 4시간 동안 이어진 도전. 한 벌 두 벌 껴있던 티셔츠는 마침내 252벌을 기록. 이것이고 세계 기네스에 올랐다고 하는데. TVN 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희예요. 웬일로 찾아오셨대요 또. 이 옷이 그때 옛날 옷이었어요. 팔도 안 보이고 지금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장난 아니에요. 울고. 팔 부분, 겨드랑이 부분하고 목 부분은 정말 쪼여가지고 표정은 웃고 있지만 안에서는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광희의 도전만큼이나 화제가 됐던 마지막 초대형 티셔츠. 티셔츠를 직접 제작했던 곳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목 부분이에요, 에리. 목, 에리. 에리, 여기. 엄청 크죠? 25X라지 초대형 사이즈 감이 오십니까? 한국 기네스협회에서 주민번호하고 이름 다 가져가, 신상기록 가져가가지고 이제 그게 옵니다. 세계 기네스협회에서. 그때 다시 한번 어떻게 인증샷을 올리든가 할게요. 이상용 씨와 숫자 2900의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와 숫자 2900의 연관성을 밝히려 위 뉴스가 나섰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연예계 가장 부지런하고 바지런한 뽀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용 씨의 인생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는 숫자 2900. 과연 어떤 의미일지. 상상조차 버거운 이 수치,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네, 지금 35년간 2,980개 부대를 다녔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확인해 나선 위뉴스 제작팀. 그가 방문했던 군부대를 그와 함께 추적해봤습니다. 하지만 준비해간 스티커가 부족할 만큼 그의 발자취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TVN 이뉴스 여러분들 정말 영광이고요. 저는 우직스럽고 바보스럽지만 저는 이 길로 계속 갈 겁니다. 건강하십시오. 충성!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24.net